유리나무입니다. 자, 오랜만에 여기 동인천 나왔는데, 그 BMW 모토라드에서 이벤트를 합니다. 시즌 오프닝 이벤트. 그 티셔츠 보시면은, 리얼라이더. 그러니까 스탬프투어나 시즌 오프닝 이벤트를 여기 동인천에 있는 계양로에서 사진 찍는 인증샷 이벤트로 대체하나 봐요. 그래서 익숙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다시 찾아와 봤습니다. 많이 개조가 많이 됐지만 아직도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약간 중국 느낌의 그런 건물들이 많이 보이죠. 동교전에서 올라가면은 차이나타운, 그리고 화교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가 나옵니다. 저 일방통행 길은 그렇고, 지금은 뭐 대부분 먹거리 위주의 시장이 형성됐지만,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시원찮아요. 여기 중국 사람들 진짜 바글바글 하거든요. 중국, 러시아 뭐 바글바글 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쪽 동네에서 배달로 가게들이 연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쪽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저쪽 안쪽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유명한 집, 냠냠집이고, 여기는 옛날에 클럽이었습니다. 클럽인데 지금은 호프집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아마 영업 안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제가 뭐 다른 뭐 손님들 오시거나 뭐 친구들 오면 꼭 데리고 오는 골목 칼국수집입니다. 고등학교 때 농구 끝나면 항상 이쪽에서 밥을 먹고 그랬는데, 제가 다니던 가게는 다 닫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나인가 두 개만 남았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길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카페로 바뀌었나 보네요. 여기는 원래 제가 다니던 가게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 가게는 완전 없어졌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인됐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잘 못 찾죠. 이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사진 한번 찍고, 그림이죠. 그냥 찍으면. 자, 그래서 제가 좀 너무나도 잘 아는 동네고, 맛집도 많이 알고, 그리고 골목골목도 너무나도 잘 아는 동네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기가 신포동이거든요. 신포동인데 원래는 여기가 다 옷가게였어요. 전부 다 옷가게. 이쪽 골목으로 가면은 아까 말한 보이런던, 닉스 이런 곳들 엄청 많았고, 나이키, 아디다스 다 여기서 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술집으로 바뀌었죠. 여기까지만 가고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겠죠. 이 건물, 여기가 메인 스트리트라고 보면 돼요. 가운데 있는 건물이 엄청 유명한 청실홍실 모밀국수집인데, 모밀소바 집인데,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양쪽으로는 지금 다 치킨집, 노래방 이런 것들이 들어찼죠. 아직은 그래도 그런 신선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야, 타임스퀘어 느낌 나죠. 저는 아는 동네지만 모르시는 분이라면,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쪽 통해서 뭐 차이나타운, 그리고 월미도까지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인천의 명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포닭강정도 있는데, 심포닭강정도 그냥 뭐 특정한 가게 가지 마시고 아무데나 들어가세요. 맛 똑같습니다. 드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다 카페가 많이 생기네요. 그지? 여기 좀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도 카페가 엄청 생겼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골뱅이 유리나무 팔로우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유튜브도 유리나무 채널 구독 좋아요. 남자들은 구독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제 채널 자체가 남자들이 거의 다 보는 채널이다 보니까 무려 98%가 비구독자더라고요. 구독 좀 하시죠. 구독 좀.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